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클로징벨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어제 공내증시가 너무 많이 하라 그래서 관대매매 얘기도 있었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과도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밤 사이에 부디 뉴욕증시가 좀 올라서 또 여러 가지 CPI 발표나 미국에서 지금 은행 주에 대한 건전성 부분 뭐 이런 것들에 악재가 좀 씻겨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좀 약간은 괜찮아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밤사이에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반등을 했고요. 또 얼마나 또 무슨 이슈로 반등을 했는지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의 시간에는 키움증권 우리 안예아 선임 연구원과 함께 채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금리의 움직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최근 많이 꺾였죠. 그러고 나서의 우리가 그 시장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 이치다 이학영 전문 연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조금 좋은 아침이죠. 아, 어제 저 국내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어제 하락한 거다 만회하려면은 모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한 평균 10%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락할 때는 뭐56% 빠져도 이게 반등할 때그56% 오른다고 내 계좌가 다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려면은 약 1.5배는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부디 다시금 제 자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1.06% 오른 3 2 0 0 155포인트 선 그리고 S&P500 지수도 1.69% 오르면서 39,019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2.14% 오르면서 11,42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유가가 어제 좀 계속된 하락을 보이면서 71달러 선까지 밤사이에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올랐던 금값도 물론 1900달러 위에서 온수당 거래가 되고 있지만. 살짝 좀 쉬어 가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 시장에는 우리가 기다렸었던 일단 CPI 발표가 있었고요. 정부에서 예금 보호를 하겠다. 안심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좀 부정적인 심리들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SVB 사태로 인한 그 파장이 다른 뭐 은행조 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빅테크, 아, 빅테크 아니죠. 관련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뭐 테크 관련한 바이오 기업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라 의견이고요. 어제 발표됐었던 개장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음,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CPI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에 괜찮은 부분은 그냥 1라인 정도였는지 우리는 좀 예상치를 더 밑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어쨌든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0% 오른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 직전월이었던 올해 1월이 6.4%였는데 이보다 더 날아졌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했었던 6% 예상치와는 동일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CPI가 0.4% 올랐는데요, 역시 예상을 했었던 0.4%에 부합하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5.5% 올랐습니다. 한달 전과 비교해서도 0.5% 정도 어, 뛴 건데요. 예상치가 5.5, 이건 부합했고요. 또한달전 0.4%, 한달 전과 비교해서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것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는 0.8% 교통 서비스가 1.1%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 쪽은 큰 폭으로 뛰었다라는 부분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습니다. 음, 금리 25BP 올릴 확률을 지금 70% 후반까지 세미패드워치에는 기록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날에는 이제 60% 중반이었는데 좀더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어제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1.8%, 프랑크, 끼아크 지수도 1.8% 모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금융주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금융주가 일제히 급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충격이 없다. 아직은 없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제히 반등했는데 좀 이따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샐피모건, 뱅인오브바 아메리카, 시티뱅크 등의 종목들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뭐 제2의 SVB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직전 일에 60% 넘게 폭락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은 2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뭐 전날 폭등의 폭락에 비해서는. 어, 그렇게 많은 폭동이라고 보시면 없겠지만 어쨌든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된 어, 전반적으로 하락했었던 종목들의 일단은 브레이크가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은 뭐 First Republic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이라고 해요. 이 종목도 50% 이상 올랐고요. PacWest라는 지역은행도 60% 그리고 Western Airlines Bankrupt도 40% 넘게. 올랐습니다. 어, 여러 은행들이 지금 보면은 예금 인출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 예금 인출이 좀 미미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은 안도를 했고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어, 실질적으로 봤을 때막 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금융주의 전반적인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아, 오랜만에 초록분입니다 다행이죠. 마이크로소프트 2.7%, 애플 1.4% 올랐고요. 엔비디아 어저께 반도체 주들이 음, 반등 크게 보였습니다. 4.78% 오르면서 240달러 선 기록을 했고, 인텔도 3.9%대 반등. AMD의 주가가 무려 6%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구글 주가도 2.83%, 메타가 7% 넘게 올랐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아, 계속해서 직원 감축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작년 11월에 1100명, 아, 11000명, 1100명이 아니죠. 11000명 정리했고, 그리고 앞으로 약만명 정도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주가는 7%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194달러 선 마감을 했습니다. 뭐 디즈니, 넷플릭스도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2 6 5 강세. 테슬라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음, 5% 넘게 오르면서 183달러 선 마감을 했고요. 어, 필수 소비재 쪽은 코스트코가 2% 넘게 올랐지만 어, 월마트나 타겟 등의 종목들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달러 제너럴은 0.59% 소폭 하락 기록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봐도 전반적으로 뭐큰 폭은 아니지만 오름세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암젠만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파이자도 좀 쉬어갔네요. 아, 파이자는 강부합권 머크, 에브비,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은 강부합권 혹은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은행 기업들 보죠. JP모건 2%, 뱅코아메리카는 어 제한적이었네요. 0.8%. 웰스파고의 주가가 4.5%, 시티그룹이 5.9%. 그리고 모건스탠리 2.25%, 찰스슈압이9% 넘는 급반등 보였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2% 넘는 강세. 뭐 웬만한 종목들다 올랐습니다. 위에 비자마스터 카드, 뭐, 아멕스 카드 등의 종목들도 모두 함께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몇 가지 특징적인 종목들 얘기 드리자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5%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음 달,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4월이겠죠. 약한 수요, 그러니까 약한 수요라고 하면 은 여객이 될 수도 있고, 화물이 될수 있는데, 어쨌든 그 수요와 높은 연료비용을 이유로 1분기 손실을 예상을 했습니다. 연료비용이라 유가가 좀 하락했는데 여전히 부담,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음, 주당 50센트에서 1달러로 그 주당 순이익을 조정을 하면서 음, 분기 손실을 예상하며 주가는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매치그룹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음, 쉽게 말하면 소개팅 앱이라고 해요. 음, 바클레이스에서 동일가중치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6%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우버나 리프트, 도어데스 등의 종목들이 모두 올랐는데요. 음, 이유는 리프트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그 이전 판결을 뒤집고 그 회사가 운전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계속 대우할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시행 상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경계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반등을 한 시장이 반갑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고요, 채권 시장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최근에 좀. 많이 변동이 있었죠? 잠시 후 키움증권, 안리아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분들의 지금 신리 상태도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44분이고요. 바로 심층 인터뷰 어가 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예쁘시네요. 아, 이제 봄이 와가지고 스카프도 좀 <laughs> 네. 챙기시고 네, 오늘 네, 날이 따뜻해 약간 열가 있으셨나 봐요. 아 네, 좀 음, 빨리 나왔습니다. 다행히 네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그래도 움직이시기엔 좀 네, 괜찮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시장도 따뜻해져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CPI 결과에 대한 코멘트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FMC 앞두고 지표들이 이제 대거 발표가 되면서 음. 지표들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음. 어, 최근에 사태에도 불구하고 CPI에 대한 CPI에 대한 경계감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어, 보여드리는 표 보시면 앞서 앵커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 전화비로 봤을 때, 이제 지난달에는 0.5%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달엔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고, 조금 둔화세를 보였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일 것 같고요. 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런 둔화세는 사실상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기인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외에 이제 에너지, 푸드, 뭐, 푸드와 에너지 가격, 제외한 상품들과 근원 상품들과, 음. 이제 근원 상품들과 뭐 서비스 물가, 음. 뭐 전반적으로 주거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오름세를 그렇구나. 조금 보였다라는 점에서 어 아직은 이제 완전히 경계감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또 전년 동월비로 봤을 때 음. 전년 동월비로 이제 지난달에 6.4% 였는데 6.0%로 어, 하락세를 보였고 그렇지. 또한 이제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6.5에서 6.4, 6.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속도는 다시금 가팔라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전년 동월비로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저 영향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작년 이제 3월부터 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급등 급등세를 보였던. 거에 비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YOY로 이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를 네. 이제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근원 물가나 이제 이런 주거비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있다는게 네.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정도가 고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예상하고 있 했던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준이 뭐 지금으로서 속도 조절을 더 가속화한다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이제 향후에 하락하는 그 속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오름세는 그렇게 엄청 이제 어,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해서 다시금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번 시표에도 그렇고 이제 고용지표도 그렇고 파월에 어, 이제 그런 경고에 따라서 이제 5 0 b p 를할 가능성은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음. 해석되는 지표 결과였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25입니다. <laughs>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laughs>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신페더치를 봐도 뭐 금리는 2 5 b p 인상. 사실 SBB 사태 터지고 나서는 금리 동결 얘기까지 네. 나왔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가 다시 쏙 들어간 것은 이걸.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네. 파울 의장이 사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다시 뭔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다시 그게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 봐서는 음.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지표 결과를 통해서 디스 인플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다. 라고 본다라면 연준이 더 가속화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차트 하나 더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은 PC입니다. 아직 2월 수치가 발표가 안 됐고, 이제 미국 CPI는 이제 1월까지 발표된 수치가 반영된 그림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고점으로 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PC가 지난달에 조금 반등을 보였던 게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 CPI가 이렇게 둔화세를 보였기 때문에 PC도 다시금 okay 어, 크게 반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다시 반등을 조금 하게 된다라면, 연준으로서는 속도 조절, 속도를 다시 가속화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유가라는 게 기저 때문에라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 y o y 수치 자체는 점차,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음. 어, 이거를 다시 반등한다라고 예상하 있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주에 발표됐던 고용도 이제 신규 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기는 했지만 음. 어,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고 실업률도 소폭 반등을 하면서 연준으로서도 이 결과를 놓고 사실 50pp로 가속화할 어떤 명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최근에 SBB 사태가 벌어지면서 3월에 대한 3월 FOMC에 대한 경계감 이제 50pp 인상에 대한 경계감 자체는 완전히 수그러들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최근에 일년에 어떤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지표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금리 인상을 가속화 시키기 어려운 어어 명분 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이어졌었던 SVB 사태.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6개 은행의 신용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SVB 그리고 폐쇄된 게 시그니처 뱅크 그러면서 약간 중소형 은행은 계속해서 걱정을 우리가 네네. 아예 안할 수는 없는데 네네. 이게 대형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게좀 우세한 네. 것 같아요. 시장 이제 음. 대형은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어, 특히 이제... 그 이번 사태가 사실 소형 은행들 중심으로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음. 자산 손실이 크게 발생했던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이었는데 어,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은행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지난 이제 한 2019년 대비해서 자산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이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제 맨 왼쪽이 그 이번에 문제가 됐던 SBB인데요. SBB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이제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 증가율이 거의 350%에 달합니다. 런데 음. 이렇게 달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들 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되는 그런 구간에 있었기 자산 규모로서 그 면제되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레버리지를 더 쓰면서 자산이 가파르게 조금 상승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문제 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이 이제 이런 앱어뭐 FRC 같은 이번에 얘기, 어 최근에 어, 제 퍼스트 리퍼블릭이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같이 파산이 됐던 은행들이 그렇죠. 제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음. 네, 이런 은행들의 다 특징이 이번에 자산 가, 자산의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아. 어, 증가했던 그런 은행들이고 자산 규모 자체는 사실 중위권 수주, 중소형 수준이지만 음. 이들 자산이 이제 레버리지를 쓰면서 크게 증가를 했던 게 하나의 유료 요인일 것 같아요. 자산 증가가 이게 순증이 아니고 뭔가 이제 네, 그렇죠. 레버리지를 네. 용 비율이군요. 네, 부채도 졌고 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사실 많이들 아뭐 아는 이제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증가세가 높지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빨간색 점은 이제 소액 예금 비중이라고 해서 전체 오. 예금 대비해서 음. 이제 예금 비중 예금 비중이 25만 달러 미만인 예금을 비중을 제가 표시를 한 건데요. 네. 25만 미만이라는 거는 어 이제 그만큼 이제 25만 이상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지금 SBB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네요. 네, SB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25만 건의 기준으로 보고는 거는 이제 보장이 되는 이제 금액이 25만 음. 건인데 25만 건 거는. 이상의 예금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이들 어,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빠르게 이제 뱅크런 사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실콘 뭐 밸리뱅크도 그렇고 네, 이런 시그니처나 네,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어, 경우도 뭐상대적으로 높지만 음. 이들 기업에서 비해서는 높지만 네. 상대적으로 높은 어, 낮은 전반적인 비중에 비해서는 낮은 그런 부분들을 보였다라는 음. 게 시점 시장에서 이제 우려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정도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근데 나머지 이제 좀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제 대형 은행까지 이렇게 비슷한 사태로 똑같이 이런 사태가 벌어 러지 가능성은 음.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찰스 시험만 하더라도 간밤에 이제 아직까지 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음.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발표를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대형 은행까지 이제 번질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뱅크런 사태가 좀 번질 수있다는게 음. 유동성이 조금 빨리 매발할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게 조금 유, 우려되는.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준에서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제 시장. 이제. 어, 이렇게 좀 투자자들의 마, 좀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렇죠. 요인이기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네. 이제 다음 주에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어, 적어도 시장 심리를 조금은 안정시킨 결과가 오늘의 장 결과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려감들은 수시로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만 또 다른 곳에서 도또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금리 상기 마무리 된 단계고 워낙 고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경계감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런 사태들이 대형은행에서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된다. 지금 사실 나타나는 지표 자체는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네. 또 1분기 사이에 어떤 일이 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은행들에서 나타나실지는 좀 파, 확인을 또 3분, 네. 3월 이후에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긴 하겠지만 음. 지금 이제 적어도 연말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우려되는 음. 수준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실리코뱅크 실리콘 아, 실리콘밸리뱅크 또저 시그니처뱅크 이후에 또 다른 네네. 지방은행에서 만약에 뱅크런이 빚어져서 좀 폐쇄된다거나 파산이 된다거나 하는 문,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그, 영향은 그 지역 내에서 제한적일 것이고 이게 대형은행으로만 번지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o 네, u 이렇게 암... 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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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네, 음. 그 g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y 좀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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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실리콘 u 크 벨리뱅크라든지 음. 이런 퍼스트 진짜, 리퍼블릭 음. 같은 이런 은행들이 다 이제 그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기반의 지역 은행들이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된 지역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사실 이들, 이런 이러,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저금리로 사,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왔던 그런 벤처 캐피탈에 어, 조금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은행주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 은행에 돈을 맡겨놨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에 확 직면을 해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우수수 도미노로 좀 파산을 하거나 위험해지는 네. 그런 네.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그게 상황들을 걱정했죠. 좀 상상을 해볼 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 지금 이제 가세,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정말 금리를 더 올리느냐, 음. 조금 이제는 좀 2분기 정도에는 멈추느냐, 네. 이게 좀 시장의 심리를 음. 좀 좌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번에 사태가 사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하락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사실, 이제 사실 금리가 조금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이들, 이들 은행들의 뭐 미손, 미실현 손실 자체가 다시 조금 메꿔지는 흐름들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음. 조금만 심리 자체나 이제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네. 때문에 우리 또 안니아 선임 연구원님은 채권 쪽 전문 애널리스트시잖아요 최근 네네. 채권 시장이 <laughs> 뭐 2년물이 <이념물을> 완전히 <laughs> 요동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 주만 하더라도 미국 2년물이 네. 5%를 넘었다가 네.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4%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음. 굉장히 네.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 f m c 전까지 또 이번 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네, 쉽게 네.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 다음 주제 3월 f m c 에서는 25bp 인상을 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을 하기에는 동결을 한다라면 오히려 조금 시장 심리 는더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뭔가 있고요. 리세션 이런 네, 얘기도 나오겠죠 네. 리스크가 훨씬 높게. 그러니까 지금의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음. 거는 오히려 어더 뭔가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응. 오히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어차피. 어찌됐든 물가 레벨 자체는 높잖아요. 음. 그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춰버린다면 라 네.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초래시킬 수 있는 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어찌됐든 잡아야 된다는 목표 자체는 연준으로서는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대신 이제 파월이 경고했던 이제 50pp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음.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파월이 50pp를 왜 얘기를 했냐라고 보면은 사실 어찌됐든 지금 물가가 굉장히 주 중요하고 기대인 플레이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구두로서라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이제 실제 어, 정책 집행 자체는 조금은 비둘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음. 구두로서로는 계속해서 경계감을 주는. 그러니까 이번에 25bp만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 어, 어. 뭐, 여지를 어, 언제, 언제가 됐든 다시 음. 여지를 열어둘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25BP만 하더라도 사실 점도표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점도표대로 정말 금리 인상을 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음. 그, 적어도 그걸 통해서 시장 심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음. 때문에, 그걸 연준으로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점도표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으로서 저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최근에 또 다시 금리가 급락하긴 했지만, 다시 또 이런 리스크들이 불거질 때마다 금리가 다시, 다시 연준의.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금리가 다시 튈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결국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튈 때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불거지고 한다라는 음. 것 자체는 결국에는 경기 하강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라 것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가 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라 라는 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경기 하강기이기 때문에 음. 어, 하나 더 차트, 사실 네. 매번 보여드리는 차트이긴 한데요. 음.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꺾이면서 100을 하회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에 물가가 이렇게 튀기 전까지는 이 OECD 경기 선행지수와 10년물 금리의 변곡점이 사실 거의 비슷했어요. 음. 이게 어, 조금 어, 경기가 확장기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10년물 금리도 항상 하락세를 보여왔고요. 다시 이제 반, 반등하는 그 구, 구간도 사실 항상 같았고. 그래서 물가만 조금 해소 물가가 떨어지는 것만 좀 해소가 된다라면 사실 저는 다시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동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하락하는 그 구간 자체만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 구간이 오히려 이제 매수의 시점 매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쯤 이맘때쯤 됐을 때는 금리는 사실 지금 레벨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조금 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막신년물도 그렇고 이년물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니까 아 이거 음. 채권 투자 못 하겠는데 싶다가 어이 뭐야? 갑자기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와르르 또 그쪽으로 네, 관심을 네.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계속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네, 아, 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그냥 분할 매수할래 네, 하는 네. 분들 많았거든요. 네.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사태가 있을지 몰랐겠지만 굉장히 잘했던 그렇죠. 투자였네요. 운이 굉장히 좋으셨던 음,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뭔가 변동성이 네. 있겠지만. 분할매수 관점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채권 투자에 이어가는 것이 네. 좋은 시기다. 야기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간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영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와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하루 만에 이제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어, 맞아요. 음. 다오 지수 기준으로 보면 6일 만인가요? 음, 6일 만인가 7일 만에 일단 음. 일단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어제 조금 올라갔고 오늘 뭐 제법 2% 이상 올라간 것같은데 여튼 많이 올라갔는데 여튼 이런 주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어저께요 음. 저희가 미국 주식입니다 카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엄청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아 가입 많이 하셨어요? 어저께 하루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어, 하루 해, 일, 해봤자, 일? 해봤자 아, 하루 일일 해봤자 이 삼백 명이 해봤자 있어 그래도요. <웃음>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아직 안 오신 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갖고 말이죠. <laughs> 저희가, 저희가 여기 자료 항상 방송 자료 다 올려주죠. 네, 되죠? 많이 올리고. 음. 근데 부사장님 이어저께또서비스를 하나 또 하셔갖고. 저희도 이제 적정 주가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아 마치 여도원에 해서 음. 이게 그 아래 주식도 다 되냐. 음, 음. 근데 이게 <laughs> 계산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다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음. 실제 종목이 한 6, 7천 개. 되거든요. 네. 6,7,000개 전부 3월 현재 음. 적정 주가를 여기 엑셀 파일로 우려났 놨어요. 그래서 아. 장우수 보좌님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 한번 작업할 때 시간이 걸리거든요. 음. 그 취합해서 엑셀하는데 이거, 뭐 이거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딴걸 하나도 안 하셔도 음. 여러분들이 그 쓰시는 아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있잖아요. 음. 주식의 현재 치정과 음.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분들 채팅창에서 보니까 네. 그 보조 지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그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요모닝스타에 얘기하는 적정 주가랑 비교하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이 그 적정 주가보다 아래 에 있거나 좀큰 주식이면 아, 좀 여유 갖고 기다려도 된다라는 정도로 좀 편한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주가 뭔지 이런 것들 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네이버나 이런 데서 구글 이런 데좀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렇게 오해하실 일은 없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도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으신데요. 깨알 홍보 아니고요. 대놓고 홍보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죠. 요 네, 네. 자료를 저희가 사실 다 여기에 올려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 함께 이제 체크하고 싶으신 자료 있으시면은 이 곳에서 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시장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음. 맞아요. 음. 어, 그 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 반이 네. 음. c p i 가 나왔는데요. 음. 자 그것도 이제 보면 이제 초보분들은 매번 그렇때문에 같은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요? 언고 경제 아. 데이터가 아, 까먹죠. 아니 근데 까먹으시죠. 제가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미국의 경제에 관련된 지표는 음. 9 0 99%가 미국 시장 9시 반에 개장하잖아요. 네. 1 시간 전에 나옵니다. 8시 반. 아, (8시), 8시, 8시 음. 반인데 오전 (8시) 반인데 썸머 타임 있잖아요 음. 우리 한, 미국은 썸머 타임 보고 그냥 똑같은 시간인데 네. 우리는 바뀌잖아요 음. 그래갖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9시) 반 아니면 음. (10시) 반에 나오는데 썸머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9시) 반 음. 나오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딱 하나 아닌 거가 경제지표가 아닌 것 중에 음. 나오는 거가 금리 결정이잖아요. 금리 결정. 금리 결정 오 시점에 나오죠. 예, 음. 네, 그래서 고그 정도의 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음. 그냥 어저께도 또 말씀드렸는데 카페에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항상 그렇게 정해져 있다. 구십구점구구퍼센트. 음. 네. 그러니까 그때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떻든 어, 다우지수, S 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고 음.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은행 주검청내의 반등을 시도한 거죠. 음.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봤지만 이게 뭐 육십퍼센트 떨어졌다가 사십퍼센트고 이런. 이런 그림이잖아요. 네? 뭐다이 정도 안에 보셔야 되겠죠. 철수 압도 많이 반등했고 음. 나올 데대부분이 아마 근데 아마 그림으로 보시면 대부분 이 음봉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음봉. 그래서 양봉을 유지한 것은 별로 없고 음봉이 많이 났을 거라고 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 그 여러분들이 엑셀 F라고 한번 쳐 보시면. x l f 프는건 금융 업종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태프예요 그래서 그건 지수라고 보셔도 된다. 미국의 금융 업종 지수가 6일인가 그니까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건 3, 4일 때 떨어졌잖아요. 목금 월화 사일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틀도 좀 쉬었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목금 월화 오늘까지 오늘 반등을 했지만 다 음봉이 나왔습니다. 다 음봉. XLF 금융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만큼 반등을 했지만 심리는 아직 아직. 표시마크가 있다라는 음. 것을 양봉, 음봉으로 이해하시더라도뭐 정확한 설명이 아닐지 모르지만 감으로는 이해하시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양봉, 음봉은 그런 의미가 있다. 다들 아시잖아요. 양봉은 시작보다 올라간 거를 양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음. 양봉 그리고 시작가보다 떨어진 거를 주가 높낮이랑 상관없이 음봉으로 얘기합니다. 음봉. 그래서 대부분은 엑셀 F 자체가 음봉으로 나왔다. 오늘 반등의 여부 상관없이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주식들 있죠. 음봉 나온 게 많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고루 정도로 감을 일단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확 네. 올랐다가 어쨌든 시가 대비해서 음. 종가가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났다는 얘기였 그럼 시기에는.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좋은 거 아니죠. 음. 투자 심리가 약하다는 아직은. 거죠. 약하다는 음.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도망칠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이죠 아. 이렇게 좋은 의미가 나쁘게 의미인 거네. 수익이 많이 난 분들, 야이 정도면 나는 욕진 내지 않고 팔겠다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 떨어진데 손절하는 것도 손절하는 분들도 야 아, 이거 이 정도선 끝내고 싶다 이런 심리가 네. 있죠. 그래서 은봉은 투자심리가 약한 거, 네. 양봉은 투자심리가 좀 넘쳐나는 거. 그 정도로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은행주 그 관련해서 차트 하나 준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반등했는지 먼저 볼까요? 어디요 은행주 응. 반등 지금 응. 화면 요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음.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퍼스트뱅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음. 이게 60% 떨어진 거40% 반등했고 뭐 이런 30% 빠진 거가 뭐10% 음. 반등했고 이 정도라는 얘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종목들이 대부분이 음봉이 났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아시거나 관심 있는 분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음. 어 많은 분들이 어제 저희 그 밤에 하는 미자원 시간에도 그렇게 설명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대형주를 많이 하잖아요. 은행주도 대형주를 음. 하죠. 그래 그나마 천만 대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매매하신 거 보면 물론 최근에 하루 이틀 워낙 급락을 이용해서 투기적인 들어간 분을 제외하고는 자자 작은 어떤 지역 은행을 하신 분은 없어요. 음, 물론 그렇죠. 이제 어, 실리콘밸리뱅크가 워낙 커져 있으니까 뭐 하신 분 계시겠지만 그게 어, S&P 500 기업인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큰 겁니다. 근데 어떤 그런 걸제외하는 별로 없으시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의 개인 투자가 마찬가지거든요. 음.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반등은 다 웬만한 건 반등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바닥에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응을 어떤 거로 하셔야 되냐는 건데 어떤 것을. 음.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표를 몇개 보여드리고 카페도 소개해놨는데 음.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본이 엄청 큰 거. 그러니까 대형주. 그리고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그 미실현 손실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고객 기반이 넓은 오래돼 갖고 어큰 거. 네. 그런 거의 차이가 딱 보면 제일 큰 거가 네. 문제가 없다고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JP모건이요. 에 그러니까 JP모건이 주가 떨어졌지만 제일 적게 떨어졌어요, 지금요. 음. 그리고 반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B나 큰 어떤 증권 쪽에서 많이 떨어진 건철수업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철수압이요. 그러니까 네. 작은 은행은 빼놓고요. 네. 근데 보면 철수압은 상대적으로 고객 기반이 상대적으로 J.P.모 아, 이런 것보다 적습니다. 네. 자기자본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는 철수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아, 어제 오늘 보면은요 투자기는두 군데 정도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J.P.모는 올려가는데 한세 군데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신다 그러면 어, 많이 떨어진 걸 찾지 마시고 네. 떨어지지 마시고 대형 I.B. 나 이런 쪽에서 조금 그나마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JP몽을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평생 자주 했거든요. 지나고 나면 아 그때 못살걸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나고 나면. 그게 똑같습니다. 팬더믹 때 초기에 살걸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동산 투자에서 아, 리만사 때때샀어야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다만 그럴 때는 큰걸가시게됩니다큰 거. 큰 거. 그래서 그 본인이 주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부터 납부가대 찾으면 낭패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뭐 상승폭이 적은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평생 큰 거를 가십니다. 큰 거. 뭐 반등할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은행주를 하나 딱 전쟁한다면 저는 뭐 단연 그 J.P. 먹으러 가셔야 돼. 지금은요. 가장 크고 안전한 거. 물론 상승폭은 하락폭이 적기 때문에 제일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쪽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은행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관련해서 바이든 정책 대해서도 네. 막 비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다 보장해주는 거 금액 상관없이 뭐 도덕적 해이다 막 이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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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판은 그냥 비판적인 시각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금융 시장. 그럼 만약 안 살려줬으면 또 음. 비판했을 거요그아요 <laughs> 아니 그리고 저는 얘기 들었던 게 제일 황당했던 게. 대표 실리콘밸리 뱅크 대표가 주식 다 던지고 네. 직원들 마저 자기도 먼저 이틀 전인가 언제 보너스 줬다면서요 네 근데 음.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만약 그런 게 이슈가 됐다 그러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그분들 아마 결국 그게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는 아, 거라면 그 조사 그러면 거다 음. 평생 그 저기 재판 가고 음. 형사소송 들어갈 수 있으면 네. 형사소송 많이 들어서 진짜 불법이 나오면 잘못 나올 거래요. 한번 들어간다면 못 나올 겁니다. 음. 이거 엄청 큰 거기 때문에. 네. 다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음. 만약에 이번 은행 미국에서 바로 일요일 날 밤에 음. 바로 해주지 않았으면 음. 지금 엄청 못 먹고 있을 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음. 사진으로 또한 번에 정리해게 네, 준비하셨다. 물가는 네. 앞선 코너에서 음. 안영건원께서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말씀. 전체. 네, 음. 전체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이제 가름을 하겠고요. 음. 딱 보시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달에 CPI 6.0 예상치 딱 나왔죠. 음. 0.4도 예상치 딱 나왔죠. 코시 네. 그 CPI도 거의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사실 지금은 CPI보다는 이런 은행 금융업계의 지금 혼란과 해결책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의외로 큰 관심이 좀 줄어들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하나 굳이 따지자면. 쉘터가 계속 올라가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PI에서도 서비스 쪽이 계속 부담이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까 이걸 이제 지금 나눈 겁니다. 음. 그, 그 아더도 있고, 코어도 있고 다 등. 이 정도의 참고 약수를 보시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에너지가 확 줄었어요. 응, 그렇죠. 음, 그렇죠. 에너지가 떨어졌잖아요. 음. 그리고 코 서비스가 계속 올라가고 네. CPI의 제품은 떨어지고. 음. 근데 이 서비스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하고 저희가 토요일 날 아침 월요일 날말씀드렸때다볼 필요 없다. 음. 다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쯤지만 구석이 레전 허스피탈러. 임금상승률이 지난달보다 올라갔거든요. 음. 네, 거기에 이제 고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롬파월 의장이 그걸 딱 집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음. 그 레저 및허스피탈러티의임금상승률이 코어 서비스랑 직접 연관이 있다. 네. 이게 줄어드는 걸 봐야겠다. 얘기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딱 어제보다는 또 이게 좀 내려가고요. 음. 동결이 내려가고 25bp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제가 보 25BP는 그냥 가는 거 아니겠네요. 최소한 25BP는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면 어, 기대 정책 금리라고 여러 분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보면 3월 17일 날에 이렇게 했다가 훅 떨어졌잖아요. 음.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정도 보셔야 음. 되겠죠. 그래도 네. 지금 점도표상의 최종 정책 금리가 지난 12월과 비슷하거라. 예, 네, 뭐이 정도. 그래서 지금은 수준을 보면 어점도표에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커져 있죠 지금이. 음. 그니까고 그 정도로 일단 느낌 같은 거 보시면 되겠지만, 다만 어저께 그거를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음. 결과적으로 보면 어저께 보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특히 서비스 쪽이 스틱하다 서비스가 계속 잘안 빠지고 있다. 음. 그리고 그것은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3.4나 3.6이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고 음. 보고 있어요. 그냥 완전 조용 상태입니다. 미국은요. 음. 손만 들면 취업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레이젠 허스피탈리티. 음. 네, 그 부분을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음. 아쉽게도 두달 연속 올랐다. 네. 네, 그래서 그 그림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그 보는 방법만 아시면 딱 되죠. 그것도 그냥 검색 구글에서 검색 치면 그 표가 하나 딱 나옵니다. 음. 미국에서 노동부에서 발표된 표가 나오거든요. 그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 움직임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다시요. 이건 아까 기대 정책 금리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약간 따라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느낌이 나오고, 지금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음. 이제 올라갔는데, 또 반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지금 금융시장이 지금 안정이 아니라 다시 훅 여러 가지 확산되잖아요. 뭐또 떨어지겠죠. 뭐 할수 없는 우리가 예측 불가한. 어 혼란스러운 지금 변동성 구간에 와있다라고 음.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뭐 소폭으로는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네. 왜냐하면 그냥 그냥 어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음.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값은 약간 또 오늘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는 음. 훅 떨어지면서 유가는 또 음. 이런, 이런 그 연초 대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약간 박스권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70달러 초반 중반까지 와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치팅적인 종목들, 먼저 비테크 종목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반등했고, 네. 주요 기업들도 주가에. 금...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났죠 네, 음. 가장 큰 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아니고 이 종목들은 상승을 그냥 이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음.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이 네. 되겠는데 어저께도 각각의 그 현재 주가 추이랑 음. 저걸 보여드렸잖아요 적정 주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시장이 좋을 때 강세장에서는 적정 주가에 별로 관심 없어요 꿈과 음. 희망을 보기 때문에 야 얼마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세장이고요 약세장이 어떻게 될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음. 천이백오십칠십을 가야지 강세장에 돌아가자는데 근처까지 백 포인트 레벨 수준까지 쫓아갔다가 다훅 떨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음. 약세장의 특징은 아 지금 꿈과 희망보다는 야 어느 정도 가면 이 버티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약세장이에요 네. 그 이해되시잖아요 음. 강세장과 약세장 근데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이런 대형주 이런 것들이 백크 그런 것들이 적정주가보다 상당히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많고 그렇죠. 그것이 벌어진 정도가 벌어진 정도가 어, 물론 작년 6월 1 0월이 가장 심했었는데 음. 그 정도는 아니나 지금 최근에 약간 더 벌어지는 그런 구간이다. 네. 물론 이것 때문에 적정 주가 갖고 앞서 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 이거 갖고 주가 무조건 오늘부터 올라간다 음. 그런 생각 하라시면 안 되는 것 음. 같겠고요. 장기적으로 이 정도는 진짜 너무 싸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어제도 확인드렸지만 이게 엄청나게 뭐 갑자기 좋아져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이것은 지금은 뭔가 안전한 쪽으로 가보는 거죠. 이게 조금 지나가면 최고로 안전했다가 그다음 안전한 거. 그다음 가겠죠. 1번, 2번, 3번, 4번. 음. 오늘 같은 경우 AMD가 더 많이 올라간 것들. AMD, Nvidia 이런 게 음. 올라가. A, Nvidia 주간제 못 봤는데 아마 같이 올라갔을 것, 4것 같습니다. 넘게 네. 올랐요 그런 느낌이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다 2번이거든요. 음. 1번, 2번. 그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2번 정도에서 멈추고 3번, 4번도 낙폭과대 반등하겠지만 음. 장기적으로 오래 이렇게 3번, 4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어찌 됐건 그런 느낌

조금이라도 외출이 0.001이라도 오르겠죠. 네, 그렇지만 음. 그거 갖고 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에 조그만 주식의 재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런 건 별로 의미는 음. 솔직히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참고적으로 저도 한번 봤어요. 음. 한번 봤어요. 노란색이요. 음. 노란색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만 그런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음. 설라 그러면 또 프로 이런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laughs> 프로 버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제가 음. 틀릴지 모르겠어요. 음. 이건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아이폰 14 프로에는 안 나오고 아이폰 14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호재라고 할수 있죠. 음. 그렇지만 그거랑 주시장이랑 큰 상관없죠. 네. 21년 애플페이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시는 분 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 시장? 그런 얘기들이 아마 이미 많이 올라간거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되겠죠. 네, 네. 이어서는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음. 이제 지난번에도 11월에 한번 했고,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에 갖고 크게 움직인 게요거죠 요구 이제 올라간 거 되겠고요. 음.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또 한번 얘기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음. 우리 기억하세요, 한달 전쯤에 지금. 내부자로 얘기하면서 로이터 통신이니까 음. 하면서 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 부장 예를 들면 부서장인데 음. 새로운 부서로 보냈는데 부원이 없는 곳들 음.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혼자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어, 혼자 일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과장 차장 부서장 이 있고 그 그러니까 라인이 있었는데 음. 야그 필요 없고 그 의사 결정자를 아주 바로 가자. 그래서 같은 수평적 관계를 만 만들어 버린 거. 아. 그런 걸한개한달 전에 발표했었잖아요. 음. 이게 로이터통신인가 어, 단독 보도나서 저도 여기서 알려드렸는데 엄청스 네. 근데 그런 게 일, 일환이죠. 그래서 음. 1만 명의 추가적인 규모, 추가적인 감원을 발표했고요. 음.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올해는 어떤 효율성의 해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어, 단어가 나왔죠. '서스테이너빌러티'를 강조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어, 메타 플랫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음. 그러면서 올해 전체적인 비용을 뭐900 몇십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때로 줄이고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형적 이제 미국적 자본주의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당이니까 매출 추이도 간단히 보겠고요. 음. 이게 이익이 갑자기 뭐 늘어나거나 그럴 구조는 아니죠.거나 비용 했는데요. 여튼 음. 그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회사에서의 이런 운영에 대한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월가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네. 여 같은 구조조정 이후에 긍정적 시각으로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팩트가 음. 사실이 되겠고요.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 초에 계속 네. 그아이비 쪽에서 네. 올해 주식 을으로이 네, 예. 정도 꼽히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또 아니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음. 내용적으로면 캐시플라그가떻게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이게 그 동안 너무 과도했던 걸 하다 보니까 음. 또 일부에서는 가치주로 편입 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음. 네, 그런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가치냐 주 성장주라는 건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2년째 계속 연중 최저를 가고 있는 게 매치그룹이라고 있어요. 매치, 응. 매치그룹. 틴더 있죠, 틴더. 틴더. 네, 틴더나 힌지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오늘 근데 일부에서 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서 매치를, 맞아요. 같이 네, 주로 바꿔야 된다. 오, <laughs> 그럼 <또> 주가 올랐어요. 수차례 <laughs> 견상향.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올랐다고 하면 욕 먹죠. 바닥에서 조금. 2년째, 저 네. 2년째 연중 최저입니다. 2년째. 그건 그렇고요. 음. 그런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거 가치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음 은 테슬라 잠깐 보겠는데요. 테슬라 반등. 응, 테슬라 반등인데, 테슬라 중국 내 주간 판매를을 공개한 데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작년 9월 말이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1,007대가 중국에서 팔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가 2만 3 0 대가 팔린 적이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카페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 쓰신 분이요. 2만 작년 9월에 2만 3천 대가 주간 팔린 다음에 처음으로 2만 대, 1만 7천 대로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음. 중국 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 전기차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 있다는 것이겠고요또 하나는 역시 미국 내 재고 상황도 안정적인 거죠. 이게 어, 보시면 안정적이라는 게막 남아있지 않고 많이 음. 이제 꺾일수록 좋은 거죠. 네, 음. 모델 Y가 여전히 가장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20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음. 미국에서는 모델 S나 모델 X는 지역별로 보면 바로 그날 살수 있고. 네. 모델3도 지역별로 도 그냥 살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음. 여튼 이 정도 추세적으 과거 이럴 때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좀홍을 받고 있다. 라는 음.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그 울프 리서치는 이렇게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음. 무슨 소리냐. 매크로 경제 환경 불안하니 테슬라도 마찬가지다.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85달러 제법이. 이 정도로 좀좀 좀 썰렁하게 보는 것도 있어요. 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 적정 주가를 보시면, 적정 주가를 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6월이 나요. 작년 6월이 때언저리요 그리고 작년 10월만큼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 이거 속상해 하실지 않아요. 지금요. 아직까지 어 물렸다 그러시면은 이런 걸 한번 찾아 보시면서 그 여러분들 위안을 삼으시기 맞다. 근데 테슬라 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실 필요도 없죠. 음. 안 사면 그만이죠. 네. 그렇게 정말 다시 한번다니죠 테슬라 갖고 싸우는 거는 음. 진짜 일도 도움이 음. 안 돼요. 여러분들 없다고. 정신 건강에. 음.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뭐 계속해서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게 체력이 또약하면 이게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제가 요새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글귀 하나가 내가 무언가를 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역치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먼저 길러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잘 버텨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예, 요즘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야외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체력 길러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건강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